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개남입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플러터로 웹 개발하는 것 중에 레이아웃 설정하는 거를 좀 알아봤었는데, 마무리까지 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가지 그 템플릿화하면서 소스 리팩토링 하면서 버그가 발견이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면 안될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다시 버그를 잡고 좀더 개선하는 리팩토링 작업하는 영상을 또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버그냐면, 이 템플릿 하면서 이렇게 페이지 이동되는 것까지는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컨텐츠 쪽이, 사이드 메뉴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리에 남죠. 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추가적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지금 이제 디폴트 템플릿에서 이 OBX로 그 상태 값이 변경됐을 때 여기가 갱신이 되죠. 여기가 갱신이 될때이 컨텐츠, 여기 컨텐츠는 디폴트 템플릿이 생성되면서 넘겨받은 위젯입니다. 즉, 각 페이지에서, 플러터 페이지면은 플러터 컨텐츠, 이때 넘겨준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스크린 컨트롤러 투 타입 점 밸류, 이거의 값은 디포트가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이 데스크탑 상태만 리턴을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이 상태가 변한다고 해서 여기가 바뀌지 않으니까, 이 디포트 템플릿에 이 컨텐츠, 넘겨받은 이 녀석은 항상 상태값이 그건 거죠. 데스크탑인 거죠. 예, 그래서 사이즈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은 메뉴라든지 푸터 이런 것들은 대응을 할수 있지만 요것을 사용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이 컨텐츠는 넘겨받은 놈이기 때문에 처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레프트 쪽을 페이지에서 해주는 거는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컨텐츠는 이쪽 영역에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또 사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건데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라이트 메뉴 쪽을 다 소스, 요, 컨텐츠 디테일만 빼놓고는 다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 루트 컨텐츠, 여기 먼저 수정을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거 다 날리면 돼요. 다 필요 없고요. 다 지우고, 얘를 지우고, 여기도 다 지우고, 요게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온전히 컨텐츠 영역만 포함되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넘겨받을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컨텐츠를 표현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지. 컨트롤러는 있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만 있으면 되고, 여기 사이즈는, 여기에서 OBX 업데이트를 따로 해줄게요. 컬럼 바깥에다가 잡아주고, 소스 인포트, 여기 갭뷰 쓰겠습니다. 갭뷰를 써서, 스크린 레이아웃 컨트롤러. 여기는, 컨트롤러의 타입이 있죠? 밸류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자, 됐고 그러면은 이제 오류가 나죠. 여기는 이제 넘겨주는 게 아니죠. 루트 컨텐츠를 넘겨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디폴트 템플릿 안에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우측 메뉴랑
컨텐츠 영역으로 나눠서 처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뷰라고 해가지고 JS를 리턴해주고 여기는 로우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리스트를 이제 리스트는 디폴트로 일단 컨텐츠는 있어야 될 거고요. 있어야 되고 느낌표 넣어주시고 if 스크린 컨트롤러의 타입이 스크린 사이즈 타입의 모바일일 경우에만 라이트 메뉴를 라이트 모바일이 아닐 경우에만 라이트 메뉴를 넣어주는 거죠. add 라이트 메뉴 이렇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라이트 메뉴 할때이 위드 값을 안 넣어주면 150으로 디폴트로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위드 값을 넘겨줄 때그 타블릿 형태일 경우에는 100을 줬었죠. 그래서 여기 넣어주고 이게 타블릿이면 100을 주고 아니면 150 이렇게 해주고 이 리스트를 여기서 넣어주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지금 사이즈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오류 메시지를 보면은 컬럼에 헤드 사이즈. 헤드 사이즈. 이럴 경우에는 지금 로우의 이 컨텐츠 부분이잖아요. 그게 여기 부분에다가 expanded을 설정을 하면은 그 영역을 사용하는 거죠. 지금 그 전체 사이즈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네요. 여기에 있는 expanded은 컬럼에 대한 expanded, 즉 여기서부터 여기를 나머지 영역을 확보한 나머지 영역을 다 확보하겠다라는 뜻이고 이 안에서 사용했던 요 expanded은 가로 영역에 이 녀석까지 포함해서 얘 사이즈 100이나 150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쓰겠다. 요거를 설정을 해줘야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아마 각 페이지에서 이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 요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보시면 없어지죠? 이제 데이터가 줄어들었을 때 없어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또 수정해야 되는 것은 잠깐만. 이게 간격이 너무 붙어서 뭐죠? 모바일 화면일 때는 타이틀 상단에 좀 띄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럼 여기 부분 expanded 했을 때 여기다가 공통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패딩 주고 여기 온니 탑한15 정도 띄워주면 떨어집니다. 예, 됐죠? 근데 여기 라이트 메뉴에도 지금 라인이 안 맞아서 라이트 메뉴에도 헤이트를 좀 줘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패딩을 빼서 다시 제거하고 패딩을 빼고 요 로우 위에 패딩을 주면 되겠죠. 로우 위에 패딩을 줘서 여기에 only
탑 15. 이렇게요. 그러면 둘 다 늘어났고, 네, 여기 상태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수정을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버그가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드로워 메뉴가 클릭해서도 나오지만 여기서 드래그를 했을 때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타블릿 모드나 PC 모드일 때도 여기서 긁으면 나와요. 선택하는 것은 이 지금 로고로 가려져 있어서 여기에 메뉴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긁으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그거는 모바일일 때만 이 드로어를 활성화시키고 나머지 타블릿이나 PC 모드일 때는 이 드로어가 나오지 않도록 세팅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드로어 설정하는 부분, 여기가 있고 없고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지금 OBX로 지금 여기 처리가 돼 있어서 여기서 분기 처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해주고 스캐폴드 쪽을 일단은 빼고요. 바깥에다가 놓고 일단은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return 컨트롤러 일단 빈 거를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서 screen 컨트롤러 screen 컨트롤러 to type value 얘를 스위치 문으로 감싸겠습니다. 감싸주고 여기다가 컨트롤 점 미싱 케이스 추가해 주시고 자 여기서 타블렛하고 데스크탑 두 개를 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디폴트까지 붙여 주겠습니다. 디폴트까지 붙여줘서 여기는 return layout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layout인데 has drawer를 가지고 있냐를 true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얘는 has drawer가 없으니까 false인데 없을 때는 그냥 디폴트로 false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oolean type으로 받아서 has drawer 얘는 디폴트가 false고 return 아까 전에 주석했던 이것을 넣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자 됐고요. 이 has drawer가 있으면 컨테이너 없으면 null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됐죠? 자, 요건 지워주시고 자, 됐습니다. 자, 한번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하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데스크탑이나 타블릿일 경우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문제되는 요소들을 리팩토링을 하는 작업까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 추가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원래 지난 영상에서 다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그 빠뜨리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다 안 해본 거죠. 당연히 될 줄 알고 그런 마인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같이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누르셔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